또 어떤 기름이 있을까요? 산패된 기름. 산패된 기름이다. 아, 근데 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산패된 예. 기름. 오케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산패됐다와 안 됐다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네. 그 박스는 또. 네, 여기는 생크림 박스예요. 아니요, 경공 박스요. 띄용띄용. 띄용띄용 박스. 네, 띄용띄용 박스. 네,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네. 자, 지금 이제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요 기름 보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제가 또 요거 이제 딱 보시기에 신선한 기름인 거 아시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새 병에서 제가 이제 한번 기름을 따라 보도록 병에서 하겠습니다. 병에서 따르는. 네, 네. 네. 정말 신선한 기름인데. 네. 뭐 똑같은데요? 네. 좌측 우측에 있는 기름하고 뭐가 다를 바가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름을 지금 막 따르다 보니까 기포가 생성이 되어서 두 개가 네. 지금 이제 차이가 나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기포가 다 올라가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는 전혀 네. 이 기름의 차이를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 기름 다 깨끗해요. 네네, 네. 둘 다 깨끗해 보이시죠? 선생님, 냄새를 한번 드시고 싶으시다더라도 냄새는 조금 우리 집 기름이 이런 냄새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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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한데 왜요? 저 기름은 뭡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냄새였어요? 저 이런 냄새 아닌가요, 기름이? 아, 네. 자, 이건 큰일 났네요, 우리 기름의 산패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종이거든요. 네. 아. 그런데 따라 놓고 지금 일정 시간이 지나서 기포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또 이제 이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신선한 기름이었는지. 어, 나 잃어버렸어. 아, 잃어버렸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떻게 섞으셨어요? 선생님은 아세요? 지금 섞었는데. 압니다. 저 제가 섞었는데 알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도 이제 아줌마 치매라는 질환에 이제 시달리고 있어서 혹시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네. 하면 종이가 알려줍니다. 그거는 무슨 종이예요? 이게 이제 기름의 산가를 측정해주는 종인데요. 얼마나 산패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종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에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한번 넣었다 빼면 되나요? 네, 그냥 넣었다 빼면 돼요. 넣었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색상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15초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이미 지금 보시면 바로 뭔가 육안의 네. 색깔이 네네. 변하네요. 네,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옅어졌어. 예.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아래쪽부터 색상이 변화해서 네네네.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4, 3, 2, 1열인데 1열까지 다 변하게 되면 정말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예. 아, 그다음에 정도가 많이 된 거군요. 네, 네, 네. 지금처럼 이제 지금 색상이 거의 변하지 않은 거는 그야말로 프레시한 오일. 아. 그러니까 전혀 산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습니까? 어, 과산화 지질 같은 게 생기면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사실 건강한 사람은 이제 배탈 정도 나겠지만 건강하지 네. 않은 사람이 산패된 기를 먹게 되면 식중독이라든지 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원장님 때 어떻게 해요?